엘리잡스 그린을 잡았습니다. 자, 그린이 아 이게 그 하다가 멈춰가지고 다시 해가지고 다시 전투하고 어쨌든 다시 캤죠. 아 그래요? 아 못 봤어. 아 그런 세세한 눈을 가지고 계시다니. 예 원래 없었죠. 다 감염됐어. 싹 다. 자 미션 완료. 굉장히 많은 사상자가 났군요. 어려웠어요. 진짜 어려웠어요. 재생 딜레이 치세요. 이거 자 생존성을 무조건 다 높여야 돼. 기동성 다 했고요. 이거 하나만 더 하면 되는데 조금만 더 하면 돼요. 이벤트가 엄청 많은데요. 좀 큰 것들 13만 이거 가자. 몇 개만 가죠. 어? 저 못 갔다. 자 가자 가자 가자. 저런 거 말고 딱 하나만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 것 같아 지금. 그 아까 최대 뭐 그라운드 스파이크 최대 그게 끝판에서 내가 기억하기로 잘 썼던 것 같거든. 적이 없으면 약간 많이 고전을 했던 것 같아요. 나 제대로 가는 거 맞아? 이쪽이구나. 컴퓨터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 진짜. 아. 자. 막 견적 뽑아보고 그랬는데 뭐. 아, 그거 그러니까 그 왜 그런 건지 모르겠네. 어, 야.
이거 아무나 막, 아, 아무나 막 죽이는 건가? 아무나 막 죽이는 것 같은데? 점수 다 올라가는데? 어, 금은 받아야 되는데? 아! 어? 초반에 너무 안 이야기했어. 다시 한 번만 하죠. 저기 자동인데, 저 자동을 걸리셨네. 제가 금치거가 몇 개 있어요, 방에. 금치거. 어우, 야, 에너지가. 어, 말하면은 벙어리를 먹게 만드는 자동. 아, 왜 이래? 나 아까는 되게 잘했던 거네? 아, 네, 그만하죠. 어쨌든, 어, 업그레이드 이거 하나만 하면 되니까 50만만 벌면 돼요. 자, 이쪽으로 가죠. 딱 세 개 있어요. 하나는 시청자를 위한 거고요. 두 개는 나를 위한 거예요. 활성화된 능력으로 블레이드? 웹이면 좋겠다. 웹이 쉬운데. 뭐 그럴 때도 있고 뭐 많을 때도 있고. 예, 그건 하나하나 그렇게 많이 신경을 안 씁니다. 한 명만 있다면. 한 명도 없으면은 그건 좀 신경 쓰여. 어허. 어, 얘를 두고요? 오케이, 오케이. 오호. 아. 자, 저기 많은데. 야, 저 시간이. 자, 은혜에요, 그래도. 은혜라도 받은 게 어디야? 좋아. 아, 은도 괜찮아요. 자, 50만원 맞추면 돼. 왜 맞아요? 예, 그러면 돼요. 그게 다 어떤 게임을 하느냐, 그리고 어 시간대가 어떻게 되느냐, 뭐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걸 통해서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. 물론 방송 실력이 가장 우선시 되겠죠. 내가 막 내 방송을 보는 사람은 막 내 방송만 봐도 막 하루에 뭐 스트레스가 막 다 풀리고 막 그
막 편하게 웃을 수 있고 막 그런 방송이면은 참 많이 오겠죠 사람들이. 근데 난 그렇게 방송 실력이 안 돼요. 제가 합니다. 방송 실력이 좀 허접하다는 거예요. 그래도 예전보다 많이 나아진 거예요. 예. 스스로 좀 좀 낮게 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. 아유, 감사합니다. 자, 저기 마지막. 좀 뭔데 이렇게 많아? 내가 막 그 어떤 게임을 해도 드라마틱하게 만들고 어떤 게임을 해도 예 성대모사 막 상황 묘사 뭐 이런 걸 잘하면 보는 사람 재밌어요. 알아. 저도 압니다. 하지만 그 제 실력이 안 돼요. 아유. 그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. 그게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. 자연스럽게. 자. 뭔지 모르겠지만. 아하. 이거야, 이거? 오케이. 쟤네들 죽일 필요가 없죠. 쟤네를 죽이는 게 아니야. 오! 애들 많은 데를 찾아야 되는데? 애들이 몰려있는 데가 있는데? 자, 애들이 몰려있는 데가 있는데요. 자, 에너지가 별로 없어서 잘해야 돼. 올라가. 야, 지금 위험하대. 걔 핵이 부서질 것 같아. 자. 동인데요, 아직도. 은혜요, 은. 아, 됐어. 은이라도 괜찮아. 좋아, 오케이. 됐어요. 40 한 5만만 더 하면 되는데. 잠깐만, 또 하나 어디로 가야 되냐? 저기 이거 얼마짜리냐? 5만만 되면 되는데? 오! 8만! 야, 저거 하자. 저거 쉬운데. 아, 굶지마. 그게 참 부끄러운 게 그 중간에 보면은 프레임이 떨어지는 화가 좀 많죠.
아마 그러지 않나요? 프레임이 좀 뚝뚝 끊기는 게 있잖아요. 그게 제가 이거 굶지마를 처음 그 이제 녹화하다가 그 안식적으로 쓰면 굶지마가 아마 제일 오래된 걸 거예요. 처음으로 유튜브에 올린 거거든요. 그게 왜 그런 거냐면 화질을 좋게 해보려고 예, 코덱 바꿔보고 뭐 이것저것 하다가 프레임이 안 나오고 이게 그냥 컴퓨터에다가 녹화하면서 하면은 프레임이 나오는데 방송하면서 녹화를 하면은요 코덱이 이중으로 사용하게 돼서 컴퓨터가 죽으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컴퓨터를 두 개 연결시켜 놓고 캡처보드로 이렇게 하면은 이제 화질이 좋게 나오지만 그 최상으로 좋게 할 수 있죠. 막 영화처럼 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근데 불가능하죠. 야 저기는 와 저기 어떻게 가야 되냐? 야 아, 저 사이에 들어가야 돼. 아, 바로 저기. 자. 한 번만 더. 야 이건 금메달 따야지. 그래가지고 프레임이 안 나와서 원래 유튜브에 올리면 프레임이 5프레임 정도 떨어져요. 그러니까 최소한 26프레임은 나와야 되거든요. 그래야지 안 끊기거든요. 근데 그게 19프레임에서 21프레임 나왔던 거라. 아 나 너무 일찍 했어. 와, 야, 다시 해야 되는데? 잠깐만. 그래도 아직 안 됐어. 자, 다시 해야 돼. 그저 금 말다. 금 먹어야 돼. 아, 나도 그래서 그게 참 안타까워. 그냥 제가 보여드릴 수 있으면, 보여주면은요, 프레임 안 떨어져요, 그렇게. 근데 유튜브 올리면은 프레임이 떨어지더라고요. 아 정말 안타까워. 내가 컴퓨터만 두 개 돼도 캡처보드로 해가지고 화질 좋게 할 수 있는데 방법은 다 알아놨어요. 아 나 한 번에 저기까지 간 다음에 빠른 이동 두 번을 예, 에어데시를 저렇게 써야 돼. 야 이거는 예 쉽게 그냥 한 번에 못하겠네. 예 활강을 잘 써야 돼요. 아 아, 그래요? 오케이! 아, 제일 먼저 올린 거예요, 그게. 제일 먼저 올리기도 했어요. 오케이. 이러면 50만이 됐을 거예요. 오케이. 50만 됐으면 이거 하나만 찍고요.
그라운드 스파이크. 자, 가자. 자, 맨맨을 향해서. 아마 프로토타입 3는 안 나오지 않을까요? 그죠? 안 나오겠죠? 왠지 안 나올 것 같아. 너 뭐 나온다는 발표가 있었나? 잠시만요.